안녕하세요. 미연사예.
좀 앉아라 자리에. 웬만하면 좋은 말로 할 때. 우리 저기 북치는 소녀가 올해 방년 20살 꽃띠. 보슬이 품바라고 아주 북을 기가 막히게 치죠, 그죠? 꽉 저것이 내가 노래 부를 때 나와서 저 난리네.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알지. 너 때문에 사람 모이는 거 안다 그랬네. 나와서 공연 좀 하지 그러니 웬만하면. 노래도 부르고. 아유 언니들 앉으세요. 일로 와서 앉으세요. 좀 이따 여기 자리 없어. 우리 4대 품바님 서봉구 단장님 나오시면 여기 자리가 없어서 앉지도 못해요. 지금 자리 딱 차지하고 앉는 게 주인이네. 빨리 오세요. 서 있지 말고. 집에서 비아그라 너무 많이 먹고 왔어?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아. 어서 오세요 우리 언니들. 우리 어머니들 어서 오세요. 빨리 쭉쭉쭉쭉쭉 땡겨서 앉아. 일로 앞으로 와. 이따가 앞으로 와서 앉는 게 이제 오라버니 안녕하세요. 우리 언니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좀 이따가 단장님 보시고 우리 언니들도 단장님 팬이신가? 오빠도? 그 오빠는 이렇게 둘이 데리고 온 거야? 아 따로 왔어? 이렇게 해야 이렇게? 참 좋다. 너희들 그거 좀 벗어봐. 카메라 여기 좀 쫙 대봐. 딱 걸렸어. 그 시커먼 거 딱 쓰고 이게 사각지대 잘 피해서 다니라. 알았지? 사각지대 중요하다. 진정한 사랑꾼이야. 진정한 사랑꾼의 좌우명은 뭔지 아십니까? 몰라요? 과유불급이야. 과부와 유부녀를 가리지를 않네. 과유불급이 그거요. 다음에 써먹어. 진정한 사랑꾼 아셨죠? 자 노래 가자.
내려와봐라. 내려와봐라. 아이고, 우리 이게, 우리, 바로 나오신다나? 우리, 노래 두 곡 더 하라나? 우리 보슬픈 반입니다. 18년 차야. 18년 차야. 알았어. 19년 차래. 19년 차. 야, 언니가, 가만 있어봐. 사주팔자를 하나 더 부를 거야. 옆에서 깽거리 한번 더 쳐. 알았지? 언니가 깽거리를 치는 척을 할 거니까 소리는 네가 내라. 알았지? 좋았어. 사주팔자. 그 사주팔자 넣어놔 있어. 그거 딱 꺼내가지고, 줘라. 아유.